영국 보건당국과 미식품의약국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발표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접종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임상시험 중에는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구안화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는 안전성 우려와 함께 백신을 둘러싼 괴담 수준의 허위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대선을 두고 50개 주 전역에서 결과 인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텍사스주의 대선 불복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유튜브는 2020년 대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제기해온 사기 주장의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콘텐츠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한인 응답자 약 5명 중 1명은 정보가 부족해서 코로나19에 관한 정부 혜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3만 7,039명 늘어난 1,595만 8,653명, 사망자는 1,996명이 늘어 29만 8,716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8,230명이 늘어 78만 629명, 사망자는 61명이 늘어 3만 5,295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3,097명이 늘어나 39만 5,233명, 사망자는 56명이 늘어 17,725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431명이 늘어 14만 2,979명, 사망자는 42명이 늘어 5,3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다음 주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영국 보건당국과 미 식품의약국이 부작용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은 접종하지 말라고 당부했고 임상시험 중에는 안면신경이 마비되는 구안화사 사례도 있었습니다. 9일 가디언은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이 약품이나 음식 또는 백신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접종해선 안 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신체가 특정 물질에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과민 대응하며 벌어지는 쇼크 증세입니다. 소량만 접촉하더라도 급성 호흡곤란이나 혈압 감소, 피부 발진과 의식불명 등의 즉각적인 증세가 나타납니다. 즉시 치료하면 문제없이 회복이 되지만 진단과 치료가 지연될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이날 화이자 백신의 임상시험에서 구안화사, 안면신경마비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가 미국 내에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 백신을 투약한 2만 1,720명 가운데 4명에게서 구안화사로 불리는 안면신경마비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가짜약을 투약한 플라시보 그룹 참가자 2만 1,728명 중에서는 안면마비 증세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FDA는 전체 임상 참가자 중 구안화사 증세를 호소한 사람의 비율은 통상적인 안면마비 유병률보다 낮다며 화이자 백신의 사용 승인 연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안전성 우려와 함께 백신을 둘러싼 괴담 수준의 허위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서 괴담이나 가짜 뉴스가 확산되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접종률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9일 USA Today는 8일 영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뒤 수시간 만에 첫 접종자인 마거릿 키넌이 실존하지 않는다는 등 백신 반대론자들의 허위 주장이 SNS에 퍼졌다고 보도했습니다. 8일 오후 2시 38분에는 키넌이 대역 배우라는 주장을 담은 트윗이 올라온 후 400번이 넘게 리트윗되더니 하루 동안에는 잠재적으로 47만 5천여 명에게 노출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은 289회가 공유되고 183건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백신 접종을 통해 사람 몸에 마이크로 칩을 심기 위해 바이러스를 고의로 퍼뜨렸다는 음모론도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백신 접종 기록을 자동으로 인체에 남기는 연구를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겨났습니다.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이런 소문이 허위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백신이 DNA에 변화를 준다거나 백신에 태아의 세포 조직이 들었다는 등의 근거 없는 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옥스퍼드대의 제프리 알몬드 교수는 mRNA를 이용한 화이자인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을 예로 들면서 RNA를 주사해도 인간 세포의 DNA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USA Today는 허위 정보가 백신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접종률을 떨어뜨리면 결국 면역 형성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들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47%에 그쳤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유색인종들에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는 지난 3일부터 7일 미국 국민 1,117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9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7%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대답했고 27%는 확실하지 않다, 26%는 접종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큰 피해를 입은 유색인종이 오히려 백신에 대한 거부감이 컸습니다. 흑인과 히스패닉 응답자 중 백신을 접종할 것이라는 응답은 각각 24%와 34%에 그쳤습니다. 반면 백인은 53%가 백신을 맞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은 백신 심사를 신뢰했습니다. 약 30%는 강한 신뢰를 드러냈고 40%는 다소 신뢰한다고 대답한 반면 32%는 매우 또는 다소 신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집단 면역을 위해서 미국 인구의 약 70%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앞서 발표된 갤럽 조사에서는 미국 성인 남녀 63%가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지난 9월에 비해서는 백신을 접종하겠다는 응답자가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적지 않은 지역들이 다시 셧다운 조치를 확대하면서 실업지표는 2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5만 건을 넘었습니다. 오늘 노동부는 지난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5만 3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3만 7천 건이 급증해 2주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선 겁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72만 5천 건을 훌쩍 뛰어넘었고 지난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576만 건으로 한 주 만에 23만 건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가 다시 자택 대피령을 도입하고 다른 곳에서도 속속 식당 실내 식사를 중단시키는 등 영업 제한 조치를 내렸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취업 사이트 인디드의 이코노미스트인 앤 엘리자베스 콘켈은 뉴욕타임스에 매달 회복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통상 공휴일이 포함된 주변 기간에는 통계 수치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난주 청구 건수가 급증한 건 추수감사절 연휴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표는 정치권에 연내에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를 타결하라는 압력을 높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 3월 초까지만 해도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매주 21만에서 22만 건에 그쳤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제 부양안 협상이 여전히 교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백악관이 1인당 600달러의 현금 지급을 포함하는 새로운 부양안을 내놨지만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백악관의 부양안에 3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 혜택이 빠졌다면서 즉각 거절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 더 힐, CNN 등 언론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9일 상원 회의에서 협상 교착을 두고 민주당을 향해 그들은 언제나 지연시키고 피하고 골대를 옮긴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공화당이 제안한 두 개의 부양책을 2시간 동안 거절했다며 걸리적거리는 분야를 제외하고 우리가 동의한 모든 것을 담아 제안을 했지만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은 8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을 통해 9,160억 달러 상당의 신규 부양안을 제안했고 이에 앞서 양당 초당파는 9,080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백악관의 제안은 즉각 거절했습니다. 백악관의 경기 부양안에 따르면 개인에게 600달러씩의 일시적인 현금이 지급되지만 주당 3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 혜택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초당파 의원들이 제출한 부양안에는 12월 말부터 내년 4월까지 16주 동안 실업자를 상대로 300달러의 추가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없앤 백악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앞서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 당선인은 레임덕 회기 내 코로나19 추가 부양안의 통과를 호소하며 초당파의 제안을 간접적으로 지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회기일이 며칠 남지 않은 지금까지 부양한 문안을 만들지 못한 점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치러진 대선을 두고 50개 주 전역에서 결과 인증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주별 선거를 통해 뽑힌 선거인단은 다음 주에 대통령 당선인 확정을 위한 최종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텍사스주의 대선 불복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CNN은 9일 버지니아를 마지막으로 미국 내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에서의 이번 대선 결과 인증이 모두 완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대선의 주요 절차는 당선인 최종 확정을 위한 선거인단의 투표만 남았습니다. 간접 선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선 주별로 투표를 진행하고 각 주에서 승리한 후보가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대선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선거인단이 최종 투표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CNN은 9일까지 인증된 선거 결과를 토대로 바이든 당선인은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306명을 확보해 매직 넘버 270명을 넘겼고 트럼프 대통령은 232명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대선 이후 선거인단의 최종 투표는 12월 두 번째 수요일이 지난 뒤 월요일로 올해는 14일입니다. 이날 선거인단이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하면 오는 1월 6일 상하원이 합동회의를 통해 개표를 진행하고 당선인을 공표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날 펜실베니아와 조지아, 미시간, 위스콘신 선거인단이 오는 14일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텍사스주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도 누군가 선거를 속였다면 선거는 즉각 뒤집혀야 한다며 번복이라는 해시태그를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 5천여 명은 이번 주말 수도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위 당일인 12일 워싱턴 DC 시내 몇몇 거리는 통제될 예정입니다. 오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오늘 12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지지자 5천 명이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시위대는 오전 9시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오께는 백악관 인근의 프리덤 플라자에서 모인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지지단체는 당국으로부터 집회 허가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시위 당일 시내 몇몇 거리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집회는 오는 14일에 예정된 대통령 선출을 위한 50개 주의 선거인단 투표를 이틀 앞두고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연일 대선 결과에 불복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지난달 14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시엔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열리면서 양측 시위대 간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자전거로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양측 시위대를 떼어놓으려 했지만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위대 중 한 명이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두 명도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시위에서 총기를 소지한 4명을 포함해 적어도 20명을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튜브는 2020년 대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 진영이 제기해온 사기 주장의 확산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잘못된 주장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컨텐츠는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과학적, 예술적 맥락을 갖췄을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늘부터 광범위한 사기 또는 오류가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바꿨다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튜브는 8일이 미 대선의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었다며 충분한 수의 주가 대통령 당선인을 결정할 결과를 공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은 통상 미국 내 모든 주가 재검표 등의 이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선거인단은 의회가 결정한 날짜에 모여 차기 대통령을 확정합니다. 올해 선거인단이 모이는 날은 오는 14일로 통상 이로부터 6일 전이 세이프 하버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올해의 경우 지난 8일이 시한이었습니다. 유튜브는 이를 근거로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문제나 집계 오류로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하는 등의 동영상을 삭제할 것이라며 9일부터 이 정책을 시행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거 집계 절차에 관한 논쟁적 시각을 다룬 동영상과 뉴스 동영상, 해설 등은 충분한 증거가 있거나 과학적, 예술적 맥락을 갖췄을 경우 허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비즈니스 업주에 미친 경제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가 진행됐는데요. 한인 응답자 약 5명 중 1명은 정보가 부족해서 정부 혜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정부 차원에서 더 많은 아웃리치 프로그램과 번역 서비스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9일 시민참여센터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8월부터 10월 피터구 뉴욕 시의원실과 공동으로 진행한 2020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설문조사의 1차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 거주 한인 164명, 타민족을 포함해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한인 응답자 중 9.3%는 지원 가능한 프로그램을 알지 못해서 정부 혜택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8%는 지원 프로그램을 알았지만 신청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17.3%가 정보 부족으로 정부 혜택을 신청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인 응답자 중 73%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의 경우 57%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했고 70%가 렌트, 46%가 유틸리티 요금, 30%가 종업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직장인 34%는 휴직 및 정리해고됐고 40%는 감봉, 40%는 근무 시간 감소를 겪었습니다. 한편 정부 지원 프로그램 등 정보를 어디서 알게 됐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중 약 40%는 한인 언론을 통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피터구 의원실의 안준용 보좌관은 이번 설문조사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아시안 커뮤니티에 대한 정부 혜택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언어 지원 서비스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어제 1일 신규 확진자 수를 1,671명으로 집계해 누적 확진자 수는 9,5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69명이 코로나19로 입원하면서 중환자 235명을 포함해 946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클레이튼 차우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번 주 연방정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면 오는 15일 1차 백신 2만 5천여 회분을 받아 의료업계 종사자들에게 투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 주민들을 위한 백신은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LA 카운티도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9,243명을 기록하며 두 번째로 많은 1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 역시 3,300여 명으로 지난달보다 3배가 늘어나면서 가장 위험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승인을 코앞에 두고 이른바 코빗 여권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성된 사람들에게 여행을 허용해준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IT 컨설팅 업체 IBM과 체인지 헬스케어 등 일부 기업들은 여러 항공사와 식료품 체인점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해 코비드 여권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비드 여권은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자 적은 제약 조건 아래 여행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신을 접종받을 수 없는 계층에 대한 차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백신 면역력의 지속성에 대해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만큼 코비드 여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식품의약국이 가정용 코로나19 검사 키트의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승인받은 맥코프의 가정용 픽셀 코로나19 검사 키트는 이전에 긴급 사용 허가를 받은 가정용 키트와 달리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검사 키트는 면봉으로 비강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한 뒤 우편으로 보내면 검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 반응이면 이메일로, 양성 반응이면 전화를 받게 됩니다. 펜실베니아주의 톰 울프 주지사는 어제 자신이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자택 격리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재선인 울프 주지사는 현재 아무런 증상도 없고 건강 상태도 아주 좋은 느낌이라며 CDC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72세의 울프 주지사는 요크시 부근의 마운트 울프의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이며 격리 상태에서도 원격 근무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NBC4 뉴스는 연방교육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학자금 상환 의무를 2021년 1월 말까지 유예하며 같은 기간 이자 청구도 보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매달 내야 하는 학자금 상환 청구를 일시 중단하고 12월까지 학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NBC4 뉴스는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추가 연장 조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교통위원회는 8일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등 멈춤 표시, 교통 정체 등으로 차가 멈춰 있더라도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거나 텍스트를 보내다 적발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정차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현재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위반 처벌 규정과 동일하게 1회 위반 시 200에서 400달러, 2회 위반 시 400에서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3회 위반 시 3개월 운전면허 정지와 800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지난 7일 뉴저지 한인회 차세대 이사 주최로 정치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 줌미팅으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뉴저지주 하원 의원인 고든 존슨 의원이 초대돼 차세대 이사들과 인종차별, 정치, 사회적 이슈 등을 주제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뉴저지 한인상록회는 익명의 한인 기업인이 기부한 K95 방역 마스크 4,500장을 뉴저지 노르드 소재 은혜 요양원에 전달했습니다. 퀸즈 한인회는 재외동포재단에서 후원한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사업 지원금으로 구입한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청소년재단에 전달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류 당열 목사와 류 에서 사모는 미주 한인 이민사박물관에 조선시대 백자도자기를 기증했습니다. 조선 백자 접시는 16에서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한국정부 국외소재문화재단에서 검증된 도자기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오늘 17일 문화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한 차세대 한국계 뮤지컬 배우들과 함께하는 온라인 송년 뮤지컬 갈라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곳에 따라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때때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